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초대형 쟁반국수고요. 이게 양이 얼마나 되냐면 면의 무게만 2kg예요. 면의 무게가 2kg라면 일반적으로 그 비빔면이 한개 130g이거든요. 130g이거든요. 그럼 130g에 그게 소스까지 포함이에요. 그럼 면은 한 100g 정도 돼요. 그럼 한 2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그 정도 양입니다. 사실 따지면. 근데 이게 물을 잡아먹는 게 이거랑 이제 비빔면은 좀더 잡아먹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먹어볼게요. 아, 근데 너무 질긴데? 이게 더 먹기가 힘들겠구나, 질겨서. 잘라서 먹어야 되겠구나. 에, 팬가인, 고맙습니다. 네, 벌써 포기하고 싶네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질겨요. 이게 냉면면이라 질겨. 맛있죠? 소스 10개 부족해서 제가 초장 다 때려놨거든요. 소스 넣은 거예요, 이거. 충분히 간은 다 된 거예요. 이 색깔이 이래서 그래요. 야, 그래서 채팅을 끄고 싶더라. 계란동. 질기긴 진짜 질기다. 장코 형님 어떠시고요? 간은 여기에 네, 엄청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간은 다돼 있어요. 네, 두개 고맙습니다. 여기는 비 오다가 그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게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느려지기 때문에 필요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대답할게요. 아니요. 참깨는 딱 적당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질긴 듯한? 그런데 이게 양이 많으면 먹기가 힘든 거죠. 너무 퍼지면 더못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너무 퍼지면 맛이 없어서. 약간 이런 거할 때는 채팅을 없애려고요. 채팅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도 맨날 채팅만 바라보고 채팅에서 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시비 걸고 하거든요.
강보리 마사지가요? 냉면 면이 원래 그렇죠. 기억 누나 반갑고요. 어쩔 수 없어, 냉면은. 어묵이에요, 어묵. 양념은 즉 엄청 때려 넣었어요. 여기서 더 넣으면 짜서 못 먹어. 면이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양념은 충분히 넣었어요. 면이 줄어들지가 않네. 네. 걱정되면 좀 풍이나 좀 그런 거 팬가요 좀 합시다. 네, 하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천점. 채팅이 좀 헬입니다, 헬. 그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예, 방송을 그냥 이거는 이제 피해 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죠? 슬슬 보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뭐 안 되면 안 먹는 거죠. 10인분이요. 10인분인데 정말 면으로 무게만 따지면 2kg거든요. 한 비빔면 20봉지 가까이 돼요. 그 정도 돼.
근데 면이 질겨가지고 먹기는 더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육수 좀 넣으세요. 없어요. 2kg요? 2kg보다 훨씬 늘어나지. YB 물을 잡아먹었잖아요. 별풍선 337개 감사합니다. 아, 또 엘리트님 337개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는 그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양념 넣고 그러면 못해도 뭐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 질려. 면 질려서 먹기가 더 힘들지. 일단 이게 처음부터 면이 질겨가지고 좀 낭낭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너 채팅 안 하면 강퇴입니다. 그리고 추천 즐겨찾기 좀. 본질을 이해 못 하시나 본데요. 이런 거는 맛있게 먹는 먹방은 한두 개나 끓여서 맛있게 먹는 거지. 이거는 맛있게 먹는 먹방이 아니야. 본질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봐야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듦이 없지? 아니 근데 왜 여러분들이 먼저 지지를 쳐? 난 아직 지지 안 쳤는데. 면이 근데 되게 질기긴 해요. 이거 레전드 안 돼요. 다 먹어도.
스웨덴탄이 반가요? 아유. 죄송한데 아직까지 먹을만 하거든요. 보세요 좀. 양면이 근데 진짜 질긴 거구나. 어묵이야, 어묵.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채팅을 없앤 거예요. 채팅이 아주 뭐 좀 그래가지고. 난이야 뒤에서부터 파먹기 때문에 꽤 많이 없어졌어요. 전주빈님 어서 오시고요. 자, 우리 이런 거 보면 좀 팬가요 좀 들어옵시다. 어? 추천도 좀 눌러주고. 내가 봤을 때 반 이상 훨씬 먹었어.
내일은 무조건 후방할게요. 내일 검색해야 될 것 같아. 면만 삶기 전에 2kg. 삶기 전에 2kg라는 거는 비빔면 면으로 따지면 이제 20개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방에 배 부르지. 슈퍼에 두면 면이 안 끊긴다. 자, 추천 좀 눌러주세요. 근데 형님들 굉장히 팬가요 없는 거 싫어하냐? 응? 팬가이 고맙습니다. 이때쯤 되면 원래 이렇게 먹는 거는 여러분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나 본데 맛으로 먹는 거는 한두 개. 네, 또 팬가이 고맙고요. 아시겠죠? 맛으로 먹는 건 한두 개 먹을 때나 맛으로 먹는 거지. 이렇게 좀 무리하는 날은 다음 날은 원래 좀 쉬어줘야 돼. 목에 방금 걸릴 뻔했어. 자, 추천들 좀. 이게 면이 참 먹기가 좀 질겨가지고 이거 꼭 먹을 때 토요일을 꺼내야 돼요? 저는 웬만하면 토요일 안 해요. 할 때도 있긴 하지. 왜냐면 그날그날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열혈식빵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네, 수발 고맙습니다. 그런 건 다 모르는 거예요. 소면이 더 퍼져서 맛없어서 못 먹을 수도 있어. 원래 도전 맛방지는 이런 겁니다. 근데 예상외로 안 좋은 게 너무 면이 질기다. 면이 질기니까 먹을 건 힘들다는 점. 이게 짜면 더 못 먹어요.
적당히 양이 이게 모르겠는데. 소식이요? 커피. 근데 여러분 이거 냉면 이거 면이 질겨서 좀 별로네요. 이거 먹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많이 먹을 때는 안 좋네. 좋던 즐거운 찾기 좋아요 구독 다 먹긴 하겠네. 근데 이제 면이 굳어가지고 더 아니 뭐야 이게 고무줄이야 떡이야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이건 당연히 먹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응? 솔직히 이렇게 질기고 이렇게 뻑뻑한 걸 어떻게 뭐 많은 양을 먹는 건 당연히 힘든 거야 여러분. 맞잖아. 맨날 꼭 보면 다 먹었는데 꼭 걷지 말해. 미션은 예, 풍을 받아야지 미션입니다. 공짜 미션 안 하죠. 그러니까 미션을 시키려면은 예, 무료가 아니에요. 응?
판가 좀 별로 없어요, 뭐. 네,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즐기거든. 정확히 제가 먹은 지가 지금 32분 지나고 있는데 무슨 1시간을 먹어요? 먹어. 아, 한 번에 많이 나오면 목이 막혀. 네, 다 먹었네. 근데 나도 신기한 게 이 무거운 게 내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네요. 면만 익히죠? 근데 면이란 게 삶으면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거기다 소스 넣고 김치 넣고 오뎅 넣고 해서 그러면은 바로 넣어야지. 자, 좋아요, 구독 좀.